자, 우리 유튜브 주민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냥 짬뽕이에요. 예. 진짬뽕이고요. 뭐 컵라면도 짬뽕인데, 예, 자주 안 먹지만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오늘 먹어볼 적입니다. 지금 7시간 동안 개대문한 상태라 되게 심신미역 상태인데, 일단 썸네일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네, 일단 짬뽕 자체가 나는 뭐 어떻게 된 짬뽕 먹어볼게요. 자, 일단은 물 끓어왔고요. 일단 이제 소스 넣어주고요. 자, 소스를 부어버려요. 쭉쭉 쭉쭉. 오케이, 물 그리고 버리고, 자, 이게 이제 불맛 나는 소스거든요. 뭐라 해야 되지? 아, 근데 이게 좀 하이라이트. 약간 불맛 나는 이제 그런 느낌. 자, 이것도 이제 넣어버려. 안 되네. 손에 묻으면 안 돼. 손에 묻으면 불만 난다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최대한 잘했고. 자,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다려주면 됩니다. 그다 끝나고 넣는 거 아니냐고요? 이미 넣었는데 어떡해요? 저 이거 자주 먹어본 적 없습니다. 에? 그거 라면 대충 물 넣고 해? 하면 되는 거지. 뭘 레시피를 따져, 이씨. 봉투 이지커인데, 이양 불고 무는 이유? 이게 더잘 뜯기잖아? 대충 이제 1, 2분 정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? 아닌가? 일단, 모르겠습니다. 제가 컵라면 안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. 물도 좀 많은 것 같은데, 이거 맞나? 뚜껑 덮고 전자레인지 2분 돌려야 된다고?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? 일단 모르겠지만. 자, 저도 이게 안 먹은 지 거의 몇 년이 지났거든요? 컵라면들 했어. 지금 스프 넣고 3분 기다리면 딱 되잖아. 아닌가? 아니, 제조법이 뭐, 내가 라면을 뭐, 왜 전자레인지야?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, 전자레인지 전기파 나와서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? 일단은 자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 익은 거지, 그치? 일단은 몇분 정도 기다 한 1분만 기다려볼까? 하나, 둘. 오, 근데 좀 괜찮았어요, 좀. 오, 먹고 되겠다. 다 익었네. 다 익었구만. 일단, 자, 어차피 먹으면서 이제 익거든요. 그쵸? 자, 이렇게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컵라면 그건데. 7시간, 오늘 첫 끼가 이거거든요. 맛있게 먹긴 하겠다, 해도. 하기 전에, 저는 스프를 넣어야 돼, 후추. 무조건 후추를 넣어야 돼요. 항상 후추 필수.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. 이 후추 냄새가 너무 좋아. 후추 이 정도 넣어주고. 왔나?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컵라면은 후루룩해야 맛있지. 맛있는데? 근데 내가 지금 첫 끼야. 12시간 만에 첫 끼를 먹는가 배가 많이 고픈 상태라 맛있긴 한데, 일단 지금 맛있네, 지금은.
일단은 짬뽕 육수 맛이 나진 않죠. 이게 짬뽕 맛이 나진 않아. 우리가 파는 그 짬뽕 맛. 근데 라면인데 약간 짬뽕 느낌이 난다. 네,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. 불맛 난 소스도 없고 약간 짬뽕 느낌 나서 괜찮다. 그러니까 라면인데 짬뽕 맛. 그 정도. 짬뽕은 아닌데. 저는 원래 여기다가 이제 그거 먹거든요. 이분 컵라면 마저 짬뽕 드시는 거 보니 진짜로 칼지 당해도 피랑 내장 대신 짬뽕 국물이랑 면발 나오실 거 같은데 맞나요? 아닙니다. 그리고 후추를 내가 좋아해서 후추 맛이 잘 느껴지네요. 저 후추 되게 좋아합니다. 옛날 내가 정말 저도 옛날 짬뽕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. 근데 옛날에 오징어 짬뽕이란 게 있어요. 오징어 그려져 있고 그거를 제가 보면서 와 이게 짬뽕 맛이 나는 오징어 짬뽕인가? 와 졸라 상상했어 진짜. 짬뽕이 없는 맛이 어떤 맛이 날까 기대하면서 먹었는데 그냥 라면 맛이에요. 맛도 없어 심지어. 그 이후로 아까 이제 짬뽕 라면이라는 걸 자체를 싫어하게 됐어. 충격받아서.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오뚜기 진짬뽕이라는 게 나왔네? 그래서 먹어봤는데 그래도 불맛은 나더라고. 막 실망할 정도 아니었고 그거 있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미래가 좀 많이 발전하면은 더 맛있는 짬뽕 라면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짬뽕도 이제 토핑 추가 막 오징어 새우 아니면 청경채 이런 마라탕처럼 그런 시스템들이 좀 이제 나올 것 같아요. 좀만 더 이제 살다 보면.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맛있는 짬뽕이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. 밀키트는 난 싫어 별로. 이 짬뽕의 매력은 뭐냐? 조건부가 있어 이것도.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. 그 중에서 이 짬뽕은 시켜먹어 맛있어. 밀키트는 해먹어야 되잖아. 거기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거든. 해먹을 거면 제육볶음을 먹지. 근데 면이 좀 아쉽긴 해. 그 짬뽕 특유의 노란 색깔 면이자 그 면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. 밀키트 가격도 애매하죠. 뭔 일본 전통 짬뽕이요. 그냥 한국에서 파는 6천짜리 짬뽕이 제일 맛있다니까. 짬뽕은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요. 조건부가 중요하다니까. 내가 안 해먹고 시켜먹어야 되고 배가 고파야 되고 가성비가 좋아야 돼. 막 4, 5만원짜리 짜장면 먹으면 맛이 있긴 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잖아. 여긴 토핑이 없다. 토핑이 그냥 뭐 없는디? 그냥 면밖에 없어. 일단 저는 컵라면 중에서 튀김옷을 제일 좋아합니다. 또 오징어 같은데 너무 작은데? 이거 먹을 바에 그냥 해.
배만 채우는 거죠. 간단하게 일단 또 먹으면 되고. 뚜루루루루. 자, 이제 이 남은 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 참. 마시고 마무리합시다. 치킨은 뭔가 남아서 귀찮아. 방송 키고 먹기에는. 아, 이제 이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국물은 당연히 다 먹죠. 허준혁은 딱 두 호로록만 하겠습니다. 좀 맛 시켜서 지금 뜨거워. 지금 거의 마그마급이지. 비비큐 황어요. 그냥 황어를 프라이드 먹는데. 이따 밥 먹으면 됩니다. 이따 일 다 끝나고 먹어야 편해요. 지금은 오늘 편집할 게 많아서 배부르면 안 돼. 자, 국물 한번 링킹 하겠습니다. 국물 괜찮은데? 딱 라면 맛이긴 한데 짬뽕 느낌이 좀 있긴 해. 게맛살 같은 거 좀 먹어주고. 역시 건더기 차이가 크다. 근데 일반 짬뽕은 큰 청경채 하나 있어도 예 정리되지. 맛있네. 일단 딱 컵라면인데 짬뽕만 나는 컵라면. 저는 이제 만약에 튀김우동 원픽 튀김우동이랑 진짬뽕이랑 비교한다. 당연히 전 튀김우동입니다. 왜냐 건더기가 없어. 건더기가 재미가 없어. 재미가 해? 그 튀김우동 건더기 딱 4개잖아 4개. 그게 이제 가끔 5개가 나올 때도 있다고. 그 맛도 약간 있고. 아, 좀 재미가 없긴 하네요, 이 친구는. 그래도 뭐 잘 먹었습니다, 오늘. 예, 진짬뽕. 한 몇 년 만에 먹어봤는데, 괜찮네요. 녹화는 여기까지.